세우셔서 우리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옛날 거 같아요.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성령님이 하신 말씀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 말씀의 권세를 세워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또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갑절의 영감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시편 1편 말씀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의 심은나무가 색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이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행동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안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인생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간단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단이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의 모토라고 할까요? 인생의 정말 기준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시는지 한번 좀 질문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건축물을 우리가 지을 때도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무슨 일이든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준이 없는 일이 있을까요? 그렇죠? 기준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기준이 없다면, 건축물도 그렇고, 건물을 세우는데 기준이 없으면, 그 자가 기준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림줄이라든지 측량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없다면은 건물을 똑바로 세울 수가 없겠죠. 예. 그 기준은 하나의 또 기초라고도 볼 수 있는데, 예전에 그 사진에서 이렇게 하나 본 게 있는데, 중국의 성과 그런 건물이 이렇게 큰 건물이 이렇게 세워져 있었는데, 그 건물이 지진이 일어나니까 그냥 그 통째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건물이. 알고 봤더니 기초가 땅을 파질 않았어요. 기초를 세우질 않은 거예요. 기초를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을 그냥 올려놓으니까 그 건물이 힘없이 지진이 나니까 흔들려서 무너져버리더라고요. 저는 이 인생의 기준이라는 것도 우리의 기초와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초가 단단해야 되잖아요. 기초가. 건축물도 그렇고 그리고 모든 인생의 우리 학생들 공부할 때도 수학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제가 그런 실패자 중에 하나거든요. 기초가 제대로 안 다져지니까 이 수학이나 영어 같은 경우도 국어도 마찬가지지만 뒤로 넘어갈수록 힘들더라고요.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 그 기초 그게 단단하게 정말 우리 안에 습득이 돼야 나중에 어려운 그런 또 이제 과정으로 또 뒤로 넘어갈수록 더 어려워지는데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고 또 풀어갈 수가 있는 거더라고요. 그게 우리 인생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이게 보니까 복이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의인과 악인으로 이렇게 기준을 나누는데 그렇다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이고 악인은 누구일까? 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기준으로 뭐 세상에서는 뭐 다른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의인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네. 이 세상의 어떤 그런 도덕 기준, 어떤 유행, 그런 흐름, 그런 사상, 그런 것들, 우리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에 정말 의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 사람은 어떤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서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아멘. 누구나 형통하길 바라요. 그렇죠. 자기가 하는 어떤 일이 됐든지 잘 되기를 바라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 형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강가에 심겨진 그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항상 푸르다는 거죠. 항상 열매가 있다는 거죠. 오늘 제가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잠깐 묵상하면서 요즘 계속 이제 예레미야서를 좀 묵상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리의 멸망을 722년에 BC 722년에 멸망을 받았어요.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의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 남유다도 똑같은 전처를 받는 거예요. 네, 이 샘플을 보면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 상황을 보면서도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유다는 더 악하게 행하는 거죠. 그래서 요시아 왕이 이제 아주 선한 왕이었는데 그가 종교 개혁을 하고 했지만 그 뒤로 이제 그 아들들이 차례대로 이렇게 계속해서 왕위를 물려받는데 여호와의 기인, 여호와 기임, 시드기야 이런 식으로 왕위를 물려받는데 이들이 하나같이 다 하나님을 거역해.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무리 그렇게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심판할 것이다,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 말을 듣지 않고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선동당하고 그래서 결국은 결과적으로 이제 남유다도 이제 바벨론에 예루살렘에 함락이 되고 이제 BC 568년에 함락이 되고 이제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런 이제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기준이 참 중요하겠구나. 기준이 시드기야와 마지막 이제 왕이었던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와 그 신하들 백성들조차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바벨론에 항복해라, 투항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렇게 하는데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웃 나라인 이집트를 계속해서 의지하는 거예요. 이집트 지원군을 요청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렇게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렇게 이제 최후에 망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과연 진짜 우리 인생이 어떤 기준을 갖고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나라도 지금 뭐 중국이다. 중국 편을 드는 사람도 있고, 아니 미국을 이제 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각자 그런 정치적인 성향이나 생각들, 뭐 심지어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자꾸 분열이 되고 그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집회를 하고 막 그런 게 1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경험, 우리의 생각 그런 것들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되고,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정말 노력으로 애씀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은 제가 깨달은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에레미야가 이제 바룩에게 감옥에 갇혀서 이제 말씀을 전할 수가 없게 된 상황에서 감옥에서 바룩을 이제 불러서 이제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고 바룩의 기록 두루마리에게 기록을 하게 해요. 근데 그 기록한 두루마리를 가지고 이제 신하들에게 얘기하고 왕에게 얘기를 했는데 이 왕이 시드기야가 그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시드기야가 아니라 그 전 왕이 엘리야김이 이거를 불에 태워버려요. 그날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난로 옆에 있던 시드기야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듣더니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칼로 이렇게 찢어가지고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경고를 하시고 또 그렇게 되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다시 기록돼요.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무시하고 안 듣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의 선택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1.1억 하나도 어김이 없이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그 장면을 좀 봤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도 여기 보니까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뭐 악인, 의인과 악인의 그 길이 분명하잖아요. 의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그 길은 형통할 것이고 악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고 망하게 됩니다. 결과는 그 복과 저주가 그게 아주 극명하게 이렇게 딱 나누어지는데 우리는 몰라서 그렇게 마치 시드기야가 반역한 것처럼 남유다 그 백성들이 그렇게 멸망받은 것처럼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하면서 정말 순종이 얼마나 복인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안전하고 하고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안전한 기준이 되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복을 받기를 원해요. 누구나 형통하기를 원해요.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길 바라고 내 인생의 모든 게 순탄하길 바라고 하지만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 그 요한복음의 15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말씀을 떠난다는 것은 주님을 떠난다는 것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곧 주님이시니까 우리가 말씀을 벗어난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정말 많은 정보가 있고 그렇지만 그런 거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정말 우리가 말씀에 먼저 최우선순위를 두고 우리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살신하처럼 푸르고 풀게 하실 것이고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고 또 결국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도바울처럼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우리 삶이 그렇게 형통할 것이고 복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순목사님이 축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면 주님 사람들에게 밟히고 쓸모없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듣게 하시고 또한 동일하게 주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주님 길거리 노숙인들 또 좁은 방에 주님 한 분 한 분 주님 그들도 주님 이 복음을 주님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그들이 육신의 배고픔을 주님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 영혼의 배고픔을 주님 해결받을 수 있는 주님 은혜가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브레이크의 사역과 만난 모든 형제 자매님과 영등포 좁은 방의 귀한 분들과 그리고 이곳에서 생명의 복음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살림공동체 사모님께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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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하셨습니다.